최근 조민기를 발칵 뒤집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탐정개미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조민들이 공포에 잠겼습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요? 미친 거요. 미친 거요. 조민들이 공포에 잠긴 이유. 지난 3월 27일 제주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때문인데요. 무려 200여 마리의 조민들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싸늘한 사체로 발견된 조민 대부분은 한국 대표 터세이자 컴퓨터 새 폴더명으로도 유명한 직박구리로 밝혀졌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사인이 농약 중독이라는 겁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하늘 산책 나갔는데 대체 이게 무슨 허망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봄나들이 간다고 좋아했는데 농약 중독이라니. 봄 날씨를 즐기며 좋아해야 할 조민들이 하루아침에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이유는 대체 뭘까? 또 먹었네 그럼. 단서 첫 번째, 직박구리 씨는 당도가 있는 과일을 좋아한다. 평소 가리는 것 없이 뭐든 잘 먹는 식성으로 알려진 직박구리들. 사건 장소인 과수원은 귤 농사를 짓던 곳이었는데요. 이들이 먹은 귤이 문제가 됐던 건 아닐까. 아니 근데 나도 쭉 옆밭에 귤 먹었는데 나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게 귤 때문일 리 없어. 귤은 잘못이 없다. 네 맞습니다. 평소 인간들이 뿌리는 농약의 양으로는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농도의 농약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두 번째 단서, 특정 과수원의 귤을 먹었다. 제주에 있는 수많은 감귤밭 중 직박구리들이 집단 폐사한 채로 발견된 곳은 단 한 곳뿐.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감귤에 농약 주입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실 거예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평소 감귤밭에 찾아와 귤을 먹는 직박구리 무리에게 앙심을 품은 밭주인이 감귤에 농약을 주입했다는 건데요. 아, 뭔 뭐라고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래도 되냐고요? 당연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주민들을 노리고 농약을 뿌리는 일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1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오형제의 사체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같은 해 순천 농경지에선 조류 28마리가 농약에 중독된 채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농약을 먹고 피살된 조민만 280여 마리에 달하는데요.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농약에 의한 조민 폐사 사건.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감귤 농사 동작을 한다면은 그곳에 먼저 와서 살았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새예요. 사실은 새가 와서 그 지역에서 먼저 살았는데 그 지역에 그 어떤 숲을 제거하고 불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가 이것은 따먹으면 인간한테 혼나니까 따먹지 말아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으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을 친다든지 전기 철책을 친다든지 뭐 그 기피하는 소리를 낸다든지 이 새도 살고 사람도 사는 그런 윈윈하는 정책을 필수 있는 거죠. 조민들과 인간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 만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탐정개미 기자였습니다. 네, 하루빨리 조민들과 인간들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주에서 집단 폐사한 조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가족을 찾는 안타까운 사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6일 부산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인근에서 실종된 비비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한 갈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빠삐용처럼 귀에는 검은색 낀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비를 목격하신다면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사진과 함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비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아래 번호로 영상 사진과 함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니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그리고 내 GPS를 집사가 추적할 수 있도록 멍플워치를 착용하신다면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많은 견민들이 단체로 눈물 콧물 속 빼는 곤욕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꽃가루를 날려 개미 기자 소식 전합니다. 오돌오돌 추위에 떨며 겨우 산책하던 시절은 가라. 날씨가 풀리면서 전국 동민들 환호하는 소리 유스몰바 스튜디오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누누란 나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던가? 마, 집사야, 네 스마트폰 중독이다. 당장 침대에서 나온나 산책하자. 하지만 만개한 벚꽃과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슬슬 옆구리 시려지신 솔로 동민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꼭 나의 짝을 찾으리라. 견빈 벚꽃이 씨도 함께 꽃놀이를 즐길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꽃과 옷에 선글라스까지 꽃단장을 마쳤다고요. 야래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후보, 오늘 나랑 데이트 어때요? 단단히 채비를 마친 벚꽃이 견빈 산책길에 올라 벚꽃도 구경하고 푸릇푸릇 풀 냄새도 맡으며 한껏 광합성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견민들과 서로 엉덩이 냄새도 맡고 인사도 나누는 등 한껏 매력 발산까지 하며 만족스러운 산책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벚꽃의 견민, 갑자기 눈물 콧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기까지 합니다. 간지러움을 참을 수 없었던 벚꽃의 견민, 급기야 긁어긁어 벅벅 몸을 마구마구마구 비비며 긁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와이라노 와이라노, 연애 한번 못해보고 이대로 죽을 병에 걸린 건가? 산책 후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견민은 또 있었습니다. 최근 산책만 갔다 오면 눈물 콧물 범벅이 되거나 몸을 벅벅 긁는 견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슬퍼서 우는 건 아니고요. 딱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전국 견민들 눈물 콧물 속 빼게 만든 이유는 바로 봄바람 휘날리면 같이 날리는 꽃가루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당신들 알레르기가 느껴졌던 것. 네, 제가 여파민이요?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다니. 증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게? 흑흑.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귀와 몸이 간지러워 마구 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맑은 콧물이 주르륵 흐르고 코끝도 계속 핥게 되겠죠. 추가로 눈 주위에 털이 빠지고 흔히 발사탕이라고 부르는 발을 낼롱낼롱 하는 행동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겨울철 산책 시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봄철 산책 후 갑자기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의심해볼 만하겠죠. 특히 엄마 아빠 견민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유전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검사를 해보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제 봄에는 산책 어떡하게? 나는 이미 알레르기 올라왔는데요. 궁금한 당신들을 위해 뉴스멀바의 대표 귀요미 수의사쌤, 차진원 원장님을 만나서 예방법 및 대응법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그게 뭐냐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기피약법.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 피하는 겁니다. 알러지를. 그러니까 알러지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러지 인자를 찾아내잖아요. 그럼 그거 피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뭐 벚꽃에 알러지가 있다. 벚꽃놀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의 기피하는 요법이 있고요. 집사야, 혼자 꽃놀이 다녀와! 그 다음에 면역요법이에요. 면역반응을 억제시키면 이제 알러지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알러지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셔갖고 약 좀 먹이시면 또 가라앉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냥 집에서만 있다가 산책을 많이 못했다가 이제 산책을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요. 알러지 일어나는 것들 피해 다니시고 또 땅에 떨어진 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호자하고 이렇게 산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처럼 알레르기 반응 미리 체크해서 안전하게 꽃놀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꽃가루를 날려 개미 기자였습니다. 만개한 벚꽃과 따뜻한 햇살이 함께했던 이번 주 날씨, 주말에는 따뜻하다 못해 뜨끈해질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이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여름 날씨가 살짝 침투할 예정인데요. 요놈의 변덕쟁이 날씨 다음 주는 또 어떨지 모르니 일단 이번 주말엔 산책 마구마구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조드리는 날, 아까 정 날씨는 하늘을 보는 당신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또 말씀드리며 이상 겁대기 기자였습니다. 별별 소식을 전해주는 게시판 보시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